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창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 및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로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11번째로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이고, 패널 분들은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23년 계획과 23년 방향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할 예정이오니 플로우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공연예술부장의 업무 보고, 그리고 패널 분들의 의견, 현장에 나오신 분들의 의견,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이시고 음악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종렬 위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국민 업무 보고입니다. 그동안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그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의 대상이신 정책 고객들과의 대화의 시간이 그 상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제 어떤 사업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련한 자리는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기획을 하고 또이 만드는 과정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결정된 올해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 분야, 전통예술과 음악 분야는 어떻게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에는 대략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그 내년 사업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 해왔던 사업들에 직접 응모를 해서 그 참여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거나 이런 개선할 점이 있다라거나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사업 계획을 짜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위원회가 그 50주년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도에 그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흐른 지가 벌써 50년이 됐는데, 되돌아보니까 1973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죠.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될 때였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예술에 대해서 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늘상 현장에서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의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의지와 더불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지난 50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그냥 루틴하게 갖고 갈 게 아니라 새롭게 한번 혁신을 내보자,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사업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하면 가감없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맷을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것은 처음에 먼저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리고 그 드린 업무에 대해서 그 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또는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셨던 분들을 저희들이 패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저희가 한 업무 보고 드린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의견들을 먼저 주시면서 말문을 열어주시면 그 뒤에는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못 모셔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상으로 들어와서 보시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다 즉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기를 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도 답변을 드리고 또 공개적으로도 온라인상에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회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함께 감시를 해가면서 문화강국을 만드는 일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공연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연예술부 홍승욱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음악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모시고 현장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장 홍승욱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로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주요 기능적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주요 사업들을 간략히 좀 보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23년도 정기 공모 때 발표되었던 주요 사업 개편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현황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예술위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말까지 중기재정 소요를 편성해서 제출하는데요. 그중 24년도에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고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예술위는 창제작 지원과 창작 기반 강화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제작 지원과 창작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의 규모는 연간 약 516억 정도이고요. 그중 공연 예술 분야는 295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신진 예술 인력 육성을 포함한 예술 인력 육성 사업이 연간 326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예술 교류 지원은 49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 여행 사업은 연간 197억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위와 이웃 사촌 같은 기관인데요.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예술작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진출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요한 사업들로는 2022년도 작년이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이 187억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23년 현재까지 지원 결정된 현황은 13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술위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제공연 예술제와 해외 진출, 아트마켓 등의 사업들이 예경을 통해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다음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입니다. 문예회관을 플랫폼으로 예술위와 함께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서 연간 177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공립을 제외한 순수 민간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97억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술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지급 사업을 통해서 연간 191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문화재단은 저희 예술이 사업 구조와 그리고 지원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현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규모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소액 다건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오늘 전통예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의 계승, 그 다음에 창작, 그 다음에 발전이라는 그런 어떤 주요한 키워드를 갖고 약 연간 134억 원 정도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투융자 콘텐츠 금융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억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문화예술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의 규모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국립극단, 국립극장, 각종 공연장들 안에서도 자체적인 기획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지원 내용 안에서는 좀 제외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23년도 저희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발표했던 주요 개편 사안들입니다. 너무 세분화된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지원 신청 대상 사업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창작 과정을 지원 사업에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 창작의 과정 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단연간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의 우수한 성과가 지원 사업 안에서 연결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예술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사업들이 선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작 기반이 열악한 지역 활동 예술 단체가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 저희 지역 균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물성을 좀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공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서 CGV, 네이버 등과 함께 영화관과 온라인을 통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편 방향을 기조로 해서 저희 공연예술부가 하고 있는 주요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술이 대표 사업 중 하나인 기초공연예술 분야의 단계별 제작 지원 사업인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그리고 창작 오페라, 전통 예술 6개 분야의 우수한 창작 공연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첫 번째 창작의 과정에는 공연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조사, 사전 연구 준비 지원 사업과 또 이렇게 발굴된 아이디어를 쇼케이스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기획 및 사전 제작 과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연극, 창작 뮤지컬, 창작 오페라는 정산하지 않는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대본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통상 창작 산실 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본 공연 제작을 위한 올해 신작 사업이 있는데요. 1차 서류, 2차 인터뷰, 3차 실현 심의 단계를 거쳐서 연간 30개 내외 신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플랫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확산 사업들, 그리고 이 공연에 참여하는 많은 예술 작품들이 더 돋보이게 그리고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통합 브랜드 홍보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간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는 창작의 기반들은 좀 더 폭넓게 다양하게 많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요. 신작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공연을 선정하고자 그렇게 사업이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 지원 사업의 규모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 연간 창작산실 사업은 57억 5천만 원 정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간 249건 정도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통예술 분야와 음악 분야에 대한 지원의 규모입니다. 보시면 음악 창작 오페라는 전체 과정 안에서 13억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는 약 10억 원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창작 오페라가 그 대상 사업이 되는데요. 연간 5개의 새로운 대본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포상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작곡가, 작가가 함께 매칭해서 신청을 하면은 2천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예술위원회는 아르코 예술 창작 한국 창작음악제를 통해서 양악과 국악 분야의 관현악곡을 선정하고 그리고 매년 1월, 2월경 공연을 올리는 사업을 연간 4억 원 규모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과 미술, 그림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주요한 목적으로는 미래의 관객 개발, 예술 향유를 통한 교육의 기능 등이 내포되어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의 분야가 공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 간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시너지를 도출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와 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창작협력단이 사업기간 선정된 단체와 함께하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가능한 창작 작품 활동과 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레퍼토리화를 통해서 지역까지 작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창작의 과정 29건에 대해서 4억 1,500만 원, 그리고 발표 지원 23건에 대해서 9억 500만 원, 그리고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단에 대한 예산은 8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공연예술 단체가 자기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단연간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의 기대가 매우 컸고, 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가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이 되어서 상당히 현장에서도 여러 이슈들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22년 2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7억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좀 어렵게 하였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예산을 각기 배분하고 별도의 트랙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절차와, 그리고 사업별 2억과 1억이라는 정액 지원으로 단체가 계획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신작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미션이 주어지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단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제교류, 프리프로덕션, 레퍼토리 활성화, 운영비 일부 등 거의 모든 예술 활동이 지원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업입니다. 다만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와 함께 참여하는 예술가에 대한 권리 보장,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공정성,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규모는 70억으로 수도권 30여 개 단체, 비수도권 16개 단체, 그리고 그중에서 음악 분야는 22년 기준으로 7개 단체 10억, 그리고 전통 예술 분야는 7개 단체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유사한 규모로 해당 단체들에게 2년째 되고 있는데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입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가 직접 주최 주관하던 사업이고요. 지금은 공모의 방식을 통해서 민간예술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은 지역으로 이양된 그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사업과의 유사성, 그리고 과거의 주요 예술제 사업은 국회가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방식이 19년도를 기점으로 완전 공모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많이 어려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이에 23년도에 공모를 준비하면서 공연예술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예술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수립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술제는 역사성, 지속성, 동시대성, 다양성과 전국 단위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하고 이 축제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관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균형 있게 지원한다라는 방향성과 정체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장르 대표 공연예술제와 단연도 지원하는 우수 공연예술제 총 66개 공연예술제에 대해서 79억 5천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원 건수는 개최지 기준으로 23개, 43개입니다. 그중 음악 분야는 13개 예술제에 8억 5천만 원, 전통 예술 분야는 13개 예술제에 6억 1천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민간 공연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료 지원 사업과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 두 개 사업으로 원래 구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대관료 지원 사업은 공연 단체가 공연을 제작할 때 부담이 컸던 대관료를 일부 지원했던 사업으로 최근 5년간 15억에서 30억 규모로 본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국가 방역 지침에 따른 공연 단체 피해 완화를 위해서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매년 40억 규모로 추경 편성되어서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정부 부처한 예산에 15억이 규모로 저희가 좀 제출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미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계 현장에 우려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예술위와 예술 현장이 함께 국회의 문체위 그다음에 예결위들을 방문해서 추가 편성의 의견을 전달하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좀 긍정적 답변을 받았었습니다만 12월 24일에 예결위 예산 확정 단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민간 소공연장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단체가 운영하는 각각의 소공연장의 특성화된 기획사업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의 규모는 9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현재 지역문화재단하고 매칭 협력 방식을 통해서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시점은 4월 말에서 5월 초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3년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렸고요. 이어서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1월 말 제출한 예산 증액과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주요 개편 방향은 단연간 지원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예술의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그리고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문체부 산하의 여러 지원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단체는 당해 연도에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 연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지원 기관 간 연계 그리고 협력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분야 법제화에 따른 창작 뮤지컬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개편하고 확대가 주요 개편 방향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제에 대한 증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시 장르대표 공연예술제를 제외하고 연간 약 한 227억 정도의 규모로 민간예술단체들이 저희에게 지원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수공연예술제에 대해서 56억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결정 비율은 25%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 배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최근 4개년 지원 결정 현황을 보면 아직도 수도권의 70%, 비수도권의 30% 이렇게 여전히 지역 공연예술제의 비율이 낮습니다. 이에 우수한 지역 공연예술제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우수한 예술제를 견인하기 위해서 24년도에 111억 5천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2억 정도를 증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민간 공연장 상주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20년부터 21년까지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 지원의 성격으로 자격 요건 기준 정도를 되게 완화해서 저희가 민간 소공연장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공연장이 약 320여 개로 좀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에 약 140여 개, 인천 경기에 35개, 그 외 비수도권에 약 150여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랜 역사성을 갖고 어렵게 운영하는 소공연장들과 시장 실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 단체와 함께 공연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소공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공연장과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 어린이를 위한 소공연장들도 이곳 대학로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에 예술인은 과거 문예회관과 예술단체가 함께했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모델로 해서 민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공연장의 하나며 역사성, 다양성, 우수성, 확장성, 지속 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갖고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작과 레파토리, 소공연장 간 연합 형식의 새로운 축제 등 단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단연간 정액 지원 방식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이 사업 역시도 수도권과 지역 예산 배분을 통해서 지역 소멸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60억 규모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로 진행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연계 사업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공간 사업에 예술위가 지금 177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잘 아시겠지만 한문연이 심의를 통해서 공연 작품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이후에 지역 문예회관이 각각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서 매칭 비용을 통해서 같이 매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작품을 지역 문예회관이 이렇게 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예술의 수월성보다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 중심으로 매칭되는 경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위는 저희 창작산실 사업 그리고 공연예술제 사업 또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등 통해서 발굴된 우수한 공연 작품들을 지역 문예회관에 배급함으로써 지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거리를 높이고자 하고요. 또 초기 공연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공연 특성을 반영해서 신속히 연계 지원이 된다면 예술단체가 지역 공연에 투입되는 제작비 절감과 레파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심의 방식, 지역 문예회관 예산 매칭의 비율은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 방식과 심의 등 많은 의견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하고 예술 현장에 필요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기재정 소위에 요구한 사업의 규모는 50억 정도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신규 사업과 아직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실행 기획은 확정되지 않은 두 개의 신규 사업과 그리고 24년도 예산 편성과 세부 실행 기획의 내용, 규모 등에 대해서 예술 현장과 함께 계속 올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의 재정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예산도 확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좋은 의견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에 대한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의 의견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의견 한 가지인데요. 일단 이 한 가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품의 창작뿐 아니라 단체의 종합적인 성장을 도모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중장기 창작 지원이 특별한 사업이 아니 였으면 좋겠고 조금 더 보편화돼서 많은 예술단체가 좀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유튜브에는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좀 모든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 오늘 현장 업무 보고 마치기 앞서서 정병국 위원장님의 그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윤중광 선생님께서 현장에 많이 다녀달라는 말씀 정말 당연하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제 본사가 나주에 있지 않습니까? 나주에 있는데 아마 제가 취임하고 초기에는 거기에 있어야 됐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이제 아창제 하는 데는 두 번을 왔거든요. 갔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저 자신이 어려워요.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공연하는 작품들조차도 직접 가서 보기가 저 자신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식사 때마다 이렇게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공모해서 사업 계획해서 공모해가지고 선발된 그 작품들을 직접 보느냐 그랬더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보느냐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출장비가 없어서 못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 문화 행정을 하는 그 기관이 이제 우리 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순수 예술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콘텐츠진흥원이 문화산업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현장에 집행하는 기구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구이고 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 문화예술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나주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주에 가서 봤더니 그런 이제 기관들이 뭐 이런저런 한전에서부터 13개 기관이 있어가지고 혁신도시 그래가지고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그 혁신도시를 제가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쪽에는 원래 나주라고 하는 구도심지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 거리가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그 구도심지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빨대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빨려 나가는 거죠. 여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이쪽에 혁신도시가 3만 8천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가서 공연장이든 이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전혀 없어요. 가장 그 현장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문화, 그러니까 문화예술로부터 향유에서 소외되지 말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저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전체 예산의 거의 70% 가까운 돈이 글로 나가요. 이게 이제 그 통합 그 누리카드라고 해가지고 1인당 6세 이상한테는 11만 원짜리 카드를 다 지급을 해서 그 소외받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실상 그 문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문화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왜 그 출장비 당연히 나가야 될 거 왜 없냐? 봤더니 이제 기관마다 1년에 쓸 수 있는 출장비가 이제 실링으로 나와요.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걸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직원이 260명인데 모든 이 웬만한 기관들은 다 서울에 있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평균 20, 30명이 출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은 언감생심인 거예요. 어려운 게 이제 지금 현실이라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기 계속 서울에 있으면 저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그 뭐 비서라든지 수행 비서라든지 같이 올라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것도 출장비가 이제 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가 올라오지 말라고 요즘 제가 혼자 다니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좀 아껴보려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죽하면 공공기관을 다 지역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문화행정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완전히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현장과 괴리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서 이제 확인하고 보려고 그러는데 이 진짜 시간이 없다. 이제 시간도 없고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이제 저는 갈 겁니다. 이제 가는데 이제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끝나고 나서 가능하면 좀 대화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현장에 와서. 예, 그게 제가 과거에도 의정활동을 하거나 장관을 할 때에도 보면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그 정책 고객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집행을 하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탁상에서 열심히들은 하지만은 그게 열심히 하는 게 현장감이 없으면은 괴리가 되니까 열심히 일해놓고 욕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대국민 업무 보고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업무 보고는 1년에 한 번밖에 이제 못하게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는데 평상시의 소통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여기 서울에 있는 예술가의 집도 전부 다 이 공간 재배치를 하는데 지금 1층에는 2층의 아래를 보면 예술나무 라운지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처음 만들었던 것은 제가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있을 때에 제안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예술가들이 전부 다 모이는 커뮤니티 같은 장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예 이제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 공간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라운지를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청년 예술인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모여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2층의 라운지에는 제가 요일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가면 오면 위원장 만날 수 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은 제가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여러분들이 애로점이 있거나 또는 문의할 게 있거나 그러면 직접 그 제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대면할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의 거리상 때문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국은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그 후원 제도와 관련해서 현장 간담회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들도 이 순수 예술 분야는 그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국가가 지원을 하던 사회가 지원을 하던 두 가지 유형인데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 지원은 없어요. 대부분 다 그 기업이라든지 이 사회의 후원의 시스템을 통해 갖고 운영이 되는데 그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니 많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후원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상황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결산할 때 제일 어렵더라. 그 얘기들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결산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후원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결산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제약을 받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려고 하면 보다 더 자유롭게 선정이 되면 얼마 예산 주고 그 자체적으로 그냥 끝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예술인들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부터 예술나무 후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거 비싸지 않아요. 월 3,000원씩만 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같이 인식 공유가 돼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고 이런 공연이 지속되려고 하면 예술나무에 여러분들도 그 비료 주고 물 주고 하는 거 같이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같이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관객들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또 자기가 그 후원금도 내고 큰 돈은 아니지만 후원금도 내고 그렇게 되면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관객을 우리가 잠재적 관객들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대국민 캠페인도 벌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이 먼저 그 공연장 현장에서 끝날 때 이런 얘기들을 함께 해주시면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들은 그 모두의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적으로 그 답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기해서 이 답이 여기서 즉답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정부 부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부서 간에 또 협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되는 건 되는 대로 답을 드리고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문화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현장 업무 보고는 공연예술 분야 뮤지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대학로 예술극장 1층 시어터 카페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